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집으로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 어제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 시간이 아마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G2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부분 예측해보고 또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으로 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일단은 시진핑 총서기 주석과는 어떤 논의가 있는지 아직은 만난 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없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중국으로 갔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움직임 포착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그렇죠. 않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시장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보다 오늘은 또 시장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렁이는 가운데 그래도 될 종목은 된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반등을 해서 2,550선 또 공방은 벌어지는데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재조명을 받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를 확대하면서 나오는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또 코스닥도 같은 대한민국 주식이다라는 관점들이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업종별로 보게 되면 단적인 면으로 소외주가 다시 부각을 받는다라는 관점인데 특히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더 빠르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이번 주 내내 강조드렸던 중국 소비 관련된 화장품 면세점주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중심의 IT주 여전히 지수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편이고 특히 또 하나 KT&G 같은 유틸리티 업종 쪽에서의 모멘텀들, 특히 전자담배가 조만간 출시된다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들, 이런 쪽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로는 이제 종목 확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방중과 관련해서는 큰 움직임들이 지금 이렇다 할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조금 더 포커스를 좁혀서 네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전제는 일본을 방일과 방한에 이어졌던 흐름과는 좀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1대1의 관계 쪽의 무게를 좀둘수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북핵 관련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여전히 중국의 대미 무역 적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또 높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충분히 그래도 지금 커나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나 견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직접적으로 트럼프 언급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을 걸로 반응은 자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국의 위상을 지금 우리는 중국은 많이 컸다 이런 쪽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약간 직접적인 언사보다는 어떤 신경을 대립하는 어떤 그런 국면들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북핵 관련된 흐름들이나 또 이제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주말이면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이제 광군제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종목과 관련된 쪽의 어떤 모멘텀들 보게 되면 중국 소비주 계속 이번 주한 주는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0.13% 상승 흐름입니다. 2,54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강보합권 2,550선 수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론 보시면 2535포인트 때부터 상향된 곳은 2557포인트 때까지입니다. 일단은 2550선 위쪽에서 지금 터치도 하고 움직이려는 시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단 좀 나은 흐름인데요. 수급주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 더 줄었습니다. 347억 원대까지 줄었고요. 개인 929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현재 1705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707포인트 때까지 움직입니다. 700선 확실하게 지지받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701포인트 때부터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707포인트 때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20억 원이나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 견인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소폭 매도입니다. 56억 원 매도, 개인은 439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합니다. 1113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티슈진, KTNG, 프로스테믹스, 한일단조, 진환생명과학 다섯 종목입니다. 티슈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 지금 롤러코스터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총 4위에 올라와 있다. 지금 자막은 나가는데요. 워낙에 지금 급등락이 심한 상황이어서 지금은 또 5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0.18% 올라갔는데 오늘 장중 고가 보시면 62,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에 소폭 빠지는가 싶더니 62,0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롤러코스터 장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새내기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그래프의 확인도 기술적 분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KTNG입니다. KTNG 전자담배 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릴 기대감으로 오름세입니다. 일단 뭐 상승폭이 115,500원대까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기존 담배 시장 위축에 대한 시장 우려를 좀 공백을 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이 됩니다. 프로스테믹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개선 확인 논문 소식이 들어왔고요. 오늘 상한가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지방률의 줄기세포 배양액의 탈모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라는 논문이 게재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 바로 진입을 했네요. 자, 다음은 한일 단조입니다. 한미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3,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상승 흐름 좋습니다. 탄체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한 탄약 분야의 주요 방산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미국 바이오 업체와 제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다가 현재는 1.74%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세종텔레콤, 코엔텍, 그리고 CMG제약, 셀트리온, 파라다이스인데요. 세종텔레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의 통신 얘기 나오면 세종텔레콤인데 오늘 11% 급등입니다. 통신비 부당 절감 정책 후속론이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코엔텍입니다. 코엔텍은 최대 주주에 대한 변동인데요. 그린에너지 홀딩스의 지분 공개 매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지금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21% 정도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CMG제약입니다. 정밀의료 유전정보 기본 표적 항암체 CMG2014가 내년도 미국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상승 흐름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 호조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 89.3%나 증가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5억 원입니다. 공시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102억 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2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금전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메르시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종목 이야기 들어갈 텐데요. 권홍섭 연구원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중국과 연계된 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면세 사업의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최근에 그 사드 보복 조치 완화에 따라서 그 중국 인바운드가 좀 회복세가 전망이 됨에 따라 동사의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의 90%가 면세점에서 발생함으로써 그만큼 인바운드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4분기에는 또 순이익이 한 260억 원 정도로 한 73.3% 달성할 전망인데요. 이것은 좀 인천공항의 임대료가 증가를 하고 있고 호텔 부분 투숙료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 면세점에 대한 실적 회복이 같이 동반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순이익을 예, 좀 상향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예,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주봉상 흐름이 이제 거의 목표가인 86,6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86,000원 정도 터치 후 예, 조정이 온다면 조정 후 눌림목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한 102,000원까지가 일단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 예,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서 일단은 주중에 주봉 흐름상 3일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 습성상 주봉 3일 이후에는 약간 조정이 좀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관망을 좀 하면서 조심스럽게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에 대한 그 실적 전망치가 좀 빈부보가 발생을 했는데요. 2018년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한 10% 이상 상향 조정하는 예, 컨센서스 조정이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3분기 실적은 순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또 중소기업 대출 공급량이 상당수 확대가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대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많이 관여하는 바 실적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순이익도 한 4,410억 원으로 20.8% 정도 상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정치 배경은 3분기에는 2% 가까운 대출 성장률을 기록을 해왔고요. 150원 가량의 또 이자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이 개선폭이 가장 뛰어난 은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기대감이 또 가지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서 그러한 여파로 대출 성장률이 가장 돋보일 것이다라는 게 좀 시장 예측치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 일반 서민 가정 대출이 좀 더 축소가 되고 앞으로는 중소기업 내지는 중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중소기업 대출을 열어줌으로써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뭐 정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15,800원 고점 터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상 흐름인데요. 일단은 주봉 흐름상 5일선 매매를 통해서 한 14,800원 정도의 매수 적정가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이후에 15,8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상단 고점인 17,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한번 차익 실현하는 예,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 최근에 정제 마진 사업에 글로벌 가동률 최고 수준을 달성을 함으로써 정제 마진 중에서도 수혜가 가장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그 미국 쪽에 정제 설비 쪽에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중국 쪽도 현재 그 가동률이 최고 수준에 임박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보수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SK 이노베이션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수요 전망치를 그 IEA 석유 그 수요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 전망치를 기존 13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한 그 OPEC에 대한 감산 합의 연장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최근이죠. 그 만수르 가문의 사우디의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집안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WTI 유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는 한 57달러 선으로 지금 뭐 70달러까지는 급하게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좀 시장의 지치지만, 현재 그 미국 셰일가스가 50달러 선에서는 채산성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상승을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60달러 선 위에 올라간다면 오버슈팅으로 보시고 약간 좀 그럴 때는 정유 쪽에 대한 좀 그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일단 정제 마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이후에 유가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제 216,500원에서 또 이제 다시 이제 고점 탈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금 추격 매수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다시 일봉 흐름상 5일선까지 한번 그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207,5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이 2018년에는 한 3,655억 원으로 순이익이 약 13.4% 증가 예상이 된다고 메리츠증권에서 좀 추측이 컨센서스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증가 예상 배경은 3분기 실적에 빅딜은 없었으나 이미 확보된 IB 수수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ELS 조기상은 좀 증가했으나 자체 해지 비중이 한 20-30%로 크지 않아서 타 증권사 대비 굉장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의견입니다. 또 이익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IB 관련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요.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시장 상황 개선 속도를 감안했을 때 증권사 중에 가장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11월 LCD 패널 고정 가격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또 이제 LCD 패널 또 가격 하락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TV 패널 부분에서도 한 2% 가까운 좀 폭락이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TV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다른 이제 패널에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 좀 대등소이했지만은 역시 LCD 대용 패널 부분에서는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아이폰 OLED 패널에 대한 수주가 좀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BOE와 그리고 그 일본 이제 OLED 제품사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차 순으로 이렇게 OLED 패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애플이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한다는 그 금액이 선수금 마무리 단계가 한 10월 달에 있었고 한 11월 내지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선수금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좀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한 방향으로 다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기 차익 실현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 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이제 LCD 패널 가격이 한 11월 6일쯤에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8,900원 정도를 좀 이제 매수 시점이라 보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3만원이지만 이제 주가가 좀 튀게 된다면 34,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좀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34,000원 돌파하기 힘든 이유는
OLED 수율이 좀 안정화되기까지에는 한 3년 정도가, 최장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 주가가 좀 많이 튀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예, 좀 창출할 수 있는 예, 그런 투자 전략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호텔신라부터 LG 디스플레이까지 다섯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송동현 팀장의 다섯 종목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가볼까요? 네, 첫 번째 SK하이닉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이제 한번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83,400원 1.21%로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뭐 상반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D램 가격의 어떤 공급 초과다느니 아니다, 아직 뭐 내년도부터 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은 18년도까지는 우선은 SK하이닉스의 어떤 D램이 공급 초과라기보다는 어떤 수요에 의한 공급이 적절히 그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 초과 단계는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18년도까지는 더 있을 것 같고 IT에 대한 비중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지금 조정 국면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트릭스 보조 지표를 제가 좀 이용을 하는 편인데 지금 보면 추세가 현재 상승 매수 신호가 뜬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흐름 자체가 좀 다시 우상향의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 지수 자체가 2017년 말까지 2600 이상을 갈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3분기에도 2분기보다 약 1조 원 정도 더 많은 그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 역시 4분기 쪽에서도 1조 더 추가된 계속, 그러니까 분기마다 1조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D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우선은 SK하이닉스가 3D NAND 플래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3D NAND를 실패를 한다면 큰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NAND 플래시에 대한 어떤 공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먼저 추천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약 3%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항공 수임에 대한 비용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보다는 저는 좀 더 펀더멘털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2분기에 일단 미국의 항공 도매물 지표가 굉장히 좋게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맞춰서 항공 운송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적으로 화물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표가 좋게 나왔겠죠. 그 부분이 지금 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쭉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항공 수화물에 대한 일단 모멘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런 항공의 운송은 배를 이용하는 것이라 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반도체의 어떤 수출 증가에 따른 큰 수혜가 좀 기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자체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항공주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래도 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55달러에서 한 60달러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다는 것은 유가의 어떤 뭐 급속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좀 더 펀더멘털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로 우선 보시면 이 날이 언제냐면요. 거래량이 터진 날이 있어요. 10월 26일 날 좀 큰 폭의 거래량이 좀 나온 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에 대한 신호를 의미를 하는데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경로 자체가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우상향으로 가지만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선은 1차적인 조정을 딛고 다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 부근까지 지지대 부근에 위치해 왔습니다. 이 부근까지 지지를 받고 다시 갈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로 이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군이라 볼 수 있는데, OLED 산업도 다른 반도체 OLED 반도체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주가가 잘 가는데 비슷한 과라 볼 수 있는 OLED 쪽은 지금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톱텍 같은 경우는 오늘 전고점을 뚫고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제이스텍과 그리고 영호 DSP가 이제 OLED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식들은 아직 좀 지지부진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려사항으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중소형 OLED 시장을 약 97%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애플에서 LG 디스플레이에 OLED 물량을 이제 준다고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어요. 즉 이원화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그에 따라서 신규 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LED 시장 전반에. 그리고 또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 2분기에는 수요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진 이유는 역시 운송료의 증가. 운송료의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진 그런 면모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3, 4분기에는 이런 점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만큼 영호 DSP를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저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런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개선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OLED 산업에 대한 호황 국면에 진입했고 그만큼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영호 DSP가 일시적인 지금 영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3분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4분기에는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본다면 우선 이날이죠. 언제냐면 9월 22일 날 약 한 달 전인데 이 부분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다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우선 매집의 과정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거래량은 없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을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모멘텀이 나오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영호 DSP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산업들이 굉장히 우상향을 많이 한 상황이죠, 현재. 그에 비해서 OLED 산업 자체가 아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호 DSP를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애경유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에너지 화학 섹터군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아직 한국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물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는 다양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눌렸다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따라서 펀더멘탈적으로 해석해보면 우선은 일단 실적 자체가 이제 좋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있지만 눌린 만큼의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애경유화도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정배열에 온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인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60일선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황인데 어제 좀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왔죠. 이 빨간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선은 폴리염화 비닐이라든지 가소제, PAU의 어떤 지금 호황, 시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소 스프레드 마진 축소 현상이 며칠 전에 좀 나오긴 했지만 글로벌 경제 수요의 성장에 따라서 스프레드 마진 확대는 점차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지만 특히 내년도에 어떤 실적 개선세가
큰 폭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점에서 이금리와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SK 머터리얼즈 보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IT 종목을 가장 비중을 높여야 될 지금 시기라고 저는 개인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좀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트에 편입 안 시킨 것은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매력이 오면 다시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코스닥의 IT 소재 부분이라 볼 수 있는 SK 머티리얼즈를 우선 IT 코스닥 종목 중에 톱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머티리얼즈는 지금 3분기 실적은 조금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요거는 뭐 시장에서 예상 가능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점은 지금 4분기에 최대 이익 경신이 일단 예상이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기타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은 4분기에 가장 큰 폭의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펙스 확대가 4분기에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포함한 다른 반도체 장비주 모두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일단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따 말씀드릴 테스가 그런 면모를 보이고 쭉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정확히 뭐냐면 시각 장비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 하에서 쇠를 깎는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3D NAND 플래시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3D NAND 플래시는 좀 더 적층 구조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깎아야 될 철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식각액이 더 많이 필요를 하겠죠.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 머티리얼즈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전면적으로 SK 머티리얼즈를 밀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SK 머티리얼즈의 NF3라든지 WF6의 그 식각액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뭐 OLED 장비라든지 태양 전지 쪽에서도 특수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 전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생산량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한다면 어떤 반도체의 전반적인 호황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시각액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그런 관점으로 SK 머티리얼즈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부터 SK머티리얼즈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330번님께서 NC소프트 매수가 44만 3천원에 비중 10% 언제 팔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어느 정도가 적기라고 보십니까? NC소프트는? 일단 NC소프트를 이제 어떤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이제 가장 요즘에 핫했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공성전 예. 공성전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또 내부적으로 뭐 김택진의 이제 빙부시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유가 어찌됐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면 여금없이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한 조정이 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식의 특성상 항상 그 조정을 거치고 간다는 이제 진리는 21선을 계속적으로 이제 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지금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상승의 이제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D-Day가 내일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또 상승할 여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찌됐든 일단은 지금 현재 44만 4천원 정도 거기에 10% 비중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내일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한번 47만 8천원까지 홀딩을 하고 가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좀 추측을 하는 배경은요. 일단은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계속적으로 한 1평균 매출이 거의 한 50억에서 한 60억 정도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것은 거의 지금 원래 당초 예상보다는 당초 예상 1평균 매출이 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꽤나 그 상회를 하는 수준이라서
그러한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전망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차기작이죠. 내년에 리니지2M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한 게임 한 4종 정도가 더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SC소프트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가 나왔더라도 그냥 그 뉴스만 읽어보시고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조금 더 홀딩해도 앞으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88번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에 또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이슈로 올라왔는데 송동현 팀장님, 네. 이거 어떻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죠. 일단은 한번 차트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오늘 0.-64%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선은 가격적인 지지대에 근처에 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밑대 가격인 36만 5천 원 부분이 좀 가장 강한 지지대라고 1차적인 가장 강한 지지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뭐 삼성에서 새로 키우고 있는 분야가 일단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투자 확대라든지 전폭적인 삼성에서 밀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다만 이제 투자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 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쭉 상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쭉 유지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적인 면은 오늘 부근에서 한 1차 매수 그리고 3반 36만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여기서 2차 매수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41만 2천원이 고점인데 이 부분까지 도달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럼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뚫는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1만 2천원 선 전고점 부근까지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권홍섭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최근에 그 조선주 관련해서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선주 상승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제 해서 좀 관심에 좀 편입을 했던 한 종목입니다. 그 16년 만에 찾아온 수급 개선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에서 2004년 이후 초호황 이후에 앞으로 2018년하고 2021년 이 사이 3년간 거쳐서 한 조선 쪽에서는 좀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유럽 선사에서 선박 투자 확대 조짐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최근에 중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물갈이가 되면서 어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의 몇 개 안 남은 업체들이 어떤 상생 좀 단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 개선이 계속 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좀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향 한 중에 지금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환매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 움직임이 다시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위에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조정이 왔다. 조정을 하고 저점을 다시 찍고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다시 추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그 상승 주체는 기관이나 외국인인데 여기서는 기관이 가장 먼저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러브콜을 받으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동사의 그 매수 가격은 무슨 밀릴 때마다 좀 사서 모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1만 6천 원이지만 여기를 돌파만 한다면 13만 7천 원까지 무난하게 목표가까지 갈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SK 버트리저입니다.
일단 SK버트리즈가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평택 공장이죠. A5 공장의 1층에 그 3D 랜드와 그리고 2층에 GDM의 좀 거쪽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그 클린룸 완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거기에 대한 발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3D 랜드와 DRAM 생산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DRAM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후발로 다시 또 시장 진입을 지금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킨 게임이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가적으로 이제 경쟁이 위에 있는 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좀 주도를 하면서 중국 후발 업체들을 좀 시장 진입에 대해서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시장 구조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DRAM의 공급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좀 시장 양상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그 1층 평택 공장의 경우에는 원래 장초 낸드 2D 낸드를 사용하는 공장 시설이었으나 이것을 DRAM으로 대체하는 등 좀 약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 앞으로도 그 DRAM과 그 3D 낸드의 생산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클라우드와 IoT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빅데이터 데이터 서버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그 반도체 소재주인 SK버트리즈가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그 내년 한 3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시 종목은 SK코론PI입니다. SK코론PI의 경우에는 그 PI 필름이죠. 그 커브드 글라스나 아니면은 그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방해 필름이 들어가는 거기를 사업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총 1,200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살아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내지 내년까지 한 2공장까지 준공을 하면서 캐파를 좀 많이 늘리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폴더블 OLED나 약간 좀 이제 휘는 플렉시블 OLED 쪽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공장 증설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에 비추어 그 올해 단기 순이익의 70%를 현금 배당하겠다라는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70%를 잡는다면 한 시가배당률이 한 4에서 5% 정도 좀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 박스권에 조정 중에 있지만 한번 매수를 해서 배당까지 한번 받아가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또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기관 순매수기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수로는 한 15.7만 주, 금액으로는 한 60.3억 원으로 관심 있게 좀 보고 한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한 그 3분기에는 그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918억 원으로 컨센서스 소폭 상회를 했고요. 그 주가 상승 모멘텀 좀 만들어지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확대 등을 언급을 하며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함으로써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 매수 추천가나 3만 8천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4만 2천 원, 손절가는 3만 6천 원 정도 제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실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4분기 그리고 2018년 실적 전망이 동반 상향과 동시에 2018년에 연간 실적 전망 컨센서스까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러한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4분기 별도 기준으로는 한 185억 원에서 한 203억 원으로 한 9.7% 상향됐고요. 18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09억 원에서 순이익은 560억, 약 한 4% 정도 상향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인지장애 개선제 글리아티린과 그 고지혈 치료제의 복합제인 그 아토제시 매출 성장에 주요했고요. 하반기 출시될 발기부전 치료제 생글라의 매출 선전과 연구개발비 감소에 대한 수익성 호전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CKD506에 대한 글로벌 임상 이상의 진입이 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됐고 오늘 정도도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가는 한 12만 정도가 적정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한 11만 2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부터 종근당까지 쭉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근당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송동현 팀장의 다섯 종목 가볼 텐데요. 자,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일단 네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차트 흐름부터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어느덧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점은 언제부터였냐면 2017년 9월 25일 바닥을 다질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때 33,000원 정 고점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한 1개월 만에 일단은 그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월 30일 날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신고점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고 지금까지 우상향 흐름을 쭉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다소 횡보 조정 상세가 나오고 있지만 우선 실적이 일단 좋은 만큼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3분기가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동기 대비 초과 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네오팜이 화장품 전반적으로 다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중 사드 이제 해빙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주가가 큰 폭으로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오팜은 아직 이제 중국에 진출하기도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뉴스가 발표했죠. 킹킹 그룹과의 어떤 유통 계약 체결이 일어났는데요. 아토팜 리얼베리어 부분에서 아직 뭐 토니모리처럼 구체적인 계약 액수가 제시된 상태는 아니지만 조만간 그 좋은 흐름이 좋은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만약에 네오팜 트레이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네오팜 트레이드와 중국 합작사와의 어떤 매출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의 어떤 네오팜 주가 상승은 어디까지 오를지 사실 잘 예측이 힘든데 우선 4만원 이상까지 5만원 정도까지도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내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 매력을 좀 투자 매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네오팜 지금부터라도 쭉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입니다. 오늘 이제 2%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화학 섹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조금 악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우선은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1월에 이제 지주회사 개편법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쪽으로의 어떤 배당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를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배당 여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주회사에 주목을 하지 않다 보니 지주회사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어떤 지주회사 개편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을 좀 기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당 매력도 증가하게 되면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꼭 하나쯤은 좀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가격이 싸지는 만큼 좀 펀더멘탈이 좋다고 가정하면 가격이 싸지면 그만큼 투자 또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에서 하나쯤은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매력적인 산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하나 케미컬 그리고 하나 큐셀 그리고 하나 테크윈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지금 가치주라 볼 수 있는 에너지 화학 업종군 그리고 또 신성장 사업이라 볼 수 있는 방산 산업까지 일단은 하나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관점이고요. 특히 공화당 체제에서는 우선은 그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톱텍 한번 볼게요. 톱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10%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고점, 자, 차트부터 보면 전고점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되고, 4분기 최대 이익 나올 조짐이고요. OLED 반도체 태양광 장비의 수주의 본격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 역시 장기금리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금융주를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 포함시키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좀 순이익 마진이 가장 잘 나오는 KB금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까지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은행주가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쯤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돼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KMW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종목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부 최대 5G 관련된 정책 수혜주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자, 주목한 포인트는 정고점을 뚫는 순간에 거래량이 나오는 이 시점부터입니다. 10월 23일 시점부터고요. 지금은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 매출 확대가 일어남에 따라서 우상향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투자하기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KMW도 주목을 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판부터 KMW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장 마감까지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을지, 어느 선에서 마감이 될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55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550선 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2530포인트 때부터 2550포인트 때까지 위아래로 한 20포인트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장 후반에 다시금 전고점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의 매도 물량이 1313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투신이 1104억 원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연기금은 반대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확 줄였네요. 41억 원 정도. 그리고 개인이 812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전부 빨간불 보이네요. 삼성전자가 1%대 강세, SK하이닉스도 1% 가까운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5만 5,500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화학도 강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 포스콘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특히나 포스콘 2%대 낙폭이 있고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도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삼성물산도 보합입니다. 삼성생명은 1.12% 빠지면서 13만 2,500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은 708.4포인트, 1%대 상승까지 올라가면서 700선 위에서 한참 올라가는 모습들, 오늘 좋은 흐름들, 거래소와는 다른 흐름 보여줍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701포인트 때부터 꾸준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포인트 708포인트 때까지 1% 정도의 상승 가져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주체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6억 원 소폭 매수하고요. 기관이 오늘 826억 원 강하게 삽니다. 기관 전주체 골고루 사면서 지금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개인은 731억 원 오히려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티슈진까지 중에서 지금 티슈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입니다. 신라젠이 지금 오히려 또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4%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티슈지는 오늘 상승하다가 또 하락 5%대까지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 장후반에 볼 수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상승 흐름 계속 가져갑니다. 5%대 강세, 메디톡스, 코미팜 하락하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로 7-8%대 강세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바이로메드는 1.5% 빠지네요.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장은 이제 내일 그 옵션 만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코스닥이 1% 넘게 가까운 상승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옵션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양매도 옵션과 합성 좀 전략을 좀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도 그 바이오 관련해서 여태까지 좀 움직임이 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그 임상과 관련해서 신약 개발이니 아니면은 그 SCI 논문에 탑재가 됐다느니 이런 뉴스, 호재성 뉴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뉴스가 나타날 때는 좀 그거를 추격 매수를 해서 좀 매수 좀 단기 차익신을 누린다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회사 펀더멘털이 존재하고 뭐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좀 가치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좀 이제 그 급등에 따라서 좀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도 좀 나타나실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러한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는 좀 보수적으로 이 회사가 진짜 잘 된 회사인지 한번 면밀하게 보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역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이제 변동성을 좀 다소 죽이고 내일의 어떤 추세를 보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우선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옵니다. 정부의 코스닥 육성 정책 발표 흐름에 따라서 그 전부터 물론 주가 흐름이 양호해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더 코스닥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폭으로 요즘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중소형주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펀드멘털이 개선되는 IT 소재라든지 그리고 IT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중소형주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에 주목을 하시되 좀 더 조금 실적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임상도 좀 뭐 잘 진행되는 지금 그런 큰 주식에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을 유지를 할 것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에 어떤 대주주 양도 소득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그 부분만 잘 넘어간다면 내년도 초에는 또 코스닥이 또 화랑이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형주는 역시 IT 위주로 좀 종목을 압축 대응해서 가져가시고 그러면 에너지 화학주 그리고 금융주 요 정도 보시고 코스닥은 IT 소재 그리고 물론 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감지수 이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27% 올라가면서 2552.4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오름세가 강합니다. 1.13% 올라가면서 오늘자 종가 기준 최고로 마감했습니다. 709.08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3원 70전 상승하면서 1115원 6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이 카카오 종목 지금 59.5%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메르시동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5.6% 올라가고요. 메르시동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홈캐스트 종목 역시 42.2% 올라갑니다.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SK이노베이션 35.1%의 흐름입니다. 장기현 부장 연결해서 홈캐스트 종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중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캐스트가 또 오름세거든요. 이거 앞으로 대응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금 뭐 홈캐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그 시황 자체에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관련, 제약 관련 주들이 지금 현재 순풍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성체 줄기세포하고 틀리게 대화 줄기세포에 관련해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홈캐스트의 대주주로 있는 H바이온이 현재 그 동물 대화 복제를 1,000마리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요테를 통해서 이제 이종간 복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홈캐스트에는 그 H바이온을 통해 갖고 북미 시장에 그 같이 이제 영업 복제경과 관련된 영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아주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하줄기세포에 대해서 규제가 풀리면은 홈캐스트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인간의 어떤 배아를 난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하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 그 줄기세포 연구에서 많은 제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현재 그 난치병인 유전병 치료에 대해서 빠른 그 회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로서는 이제 홈캐스트의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흐름은 지난 그 9월부터 한 3개월간 움직임이 우상향 가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캐스트에 대한 대응 방향성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권원섭 연구원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 어떻게 네. 계속 갑니다, 가긴. 아, 네, 뭐 일단은 예. 뭐 예, 계속 가는 주식은 홀딩하는 전략이 좀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좀 한번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예, 말씀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 10일 정도에는 한 204만 주에 대한 이제 보유 예수가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벌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지가 1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일단 그때 당시 상장할 때만 해도 목표 시총이 한 17조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25조까지 뛰어넘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204만 주 보통 주 보유 예수가 좀 해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간 차익 매매 물량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까지 이렇게 좀 보유 예수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투자할 때는 좀 관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현재 그 일봉 흐름상 21선 위에서 이제 그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일단은 당분간 그 바이오 인덱스 지수 S&P 지수에 따라서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을 그린다는 가정을 하고 한 36만 원 정도까지만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투매가 나온다면 한 3개월 내지 6개월도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관망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삼성바이오의 경우에는 그 실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분야 매출이 한 2019년도에 최근에 유럽 그 유럽에 대해서 임상 받은 제약 예, 제품 허가를 받은 세 개의 약물이 한 19년 정도에는 오리지널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한 2019년부터는 또 다시 또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기대감으로서 이제 올라왔던 주식의 흐름이 이제 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모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벌써 3시 42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일단 한 분 한 분 전문가분들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네. 내일장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 내일장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드립을 이게 좀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은행과 금융 그리고 보험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내일장에서는 한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은행주와 그 IT 소재주 그리고 반도체 낸드 쪽과 그리고 OLED 패널 예, 거기 에 대한 좀 수혜주들을 좀 유심 있게 좀 그런 좀 분야 섹터로 좀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 건설과 그 플랜트 줄 그리고 현재 조정받고 있는 화학주들 이런 쪽에서는 약간 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조정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화학주 업종은 좀 약간 보류를 하시고 한 이번 달 이제 11월 만기 이후 후에 다시 코스피 200이 좀 조정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좀 대형주 반도체 쪽으로 편입이 좀 그쪽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은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뭐 조금 전에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IT와 그리고 에너지 화학주와 이제 금융주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좀 안정적인 코스닥 종목 중에 대장주 정도를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내일장으로만 보면 이제 그거를 알려면 오늘의 어떤 강세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물론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종목주를 다 볼 순 없고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역시 지금 좀 중형주의 어떤 바이오 종목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톱텍 정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장비주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순환매장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순환매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중에서 테스가 먼저 날아가고 있고 그 이후에 실적이 괜찮은 것으로 받쳐주는 그런 그 IT 장비주들이 현재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종목에 일단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어떤 분야는 IT 소재뿐만이 아니고 그 전기차 소재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권에 LNF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이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기차 소재 부분도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원시스도 여기 보입니다. 다원시스는 이제 핵처분 핵연료 관련돼서 사업도 하고 철도주 관련된 사업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으로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IT 관련된 좀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내일장 전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을 한 종목 정도 추천받아보는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네. 내일 들어볼까요? 내일 좀 공략할 만한 종목을 좀 뽑는다면 아까 그 소개해드린 SK 머티리얼즈를 좀 네.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SK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그 IT 소재주로서 반도체 3D 낸드와 그리고 OLED 패널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로서요. 일단은 그 내년 1분기에는 약간 좀 반도체가 약간 좀 업황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좀 의견과 그리고 다시 이거는 초호황 반도체 그 초호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내년 1분기에는 약간 좀 한 70% 정도는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다시 한 2분기에 다가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SK 머티리얼즈가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양사 모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떤 지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보다는 앞으로 좀 미래 먹거리 거기에 대해 중점을 봤을 때 SK 머트리어즈가 가장 수혜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SK 머트리어즈까지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 강하게 불면서 기온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